지역도 거의 완공이 됐더라고요. 네, 네. 거의 열흘 만에 병원이 건설이 됐더라고요. 역시 용산단이 중국 우한에서 출발한 교민들이 마스크를 낀 채 전세기에서 내립니다. 병원 정말 잘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. 그 우한의 교민들을 예, 네, 전세기로. 네. 네. 눈물 찡하더라고요. 네. 현지에는 뭐 지금 식료품도 많이 가당나 있는 상태라고. 24일부터 27일까지 다녀온 거예요. 일본이 이제 가까워서 원래 가려고 했는데요. 그때도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 가까운 데 갈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? 3박 4일 동안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 그럼 상해 가자. 당시에는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.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어요.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이렇게 좀 맛집 같은 거 올려놓은 데를 가는 건데요. 그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길거리에도 사람이 거의 좀 드물었었고. 근데 이게 사진 찍은 건데 거의 이때도 없긴 없었어요. 와이탄이라고 은행 건물인데요. 저녁 되면 이제 빛이 이렇게 쏟아져서. 네, 대표적인 관광지죠. 호텔을 갔는데 거기에서 그 열 정도만 체크하는 거였었어요. 그 열을 꼭 재고 들어가고 명단에 이렇게 적는 거 같았었어요. 근데 조심은 항상 했어요.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예를 들어 뭐 화장실 한 번을 가더라도 가기 전에 한번 손 씻고 갔다 와서 손 씻고. 네.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서.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긴 하죠.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. 비행기에서도 사람 많았었어요. 다 마스크 착용하셨어요. 지금은 만약에 제가 탄 비행기에 확진자가 혹시나 나중에라도 생겼다고 하면 저도 같은 비행기를 탄 입장으로서 이제 저도 그 피해를 입으면 또 저도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갈까 봐 그게 아무래도 제일 무섭죠. 걱정도 많이 되고. 본인은 이제 뭐가 걱정이신가요? 제 건강은 아직은 큰 문제는 없는데요. 그래서 저도 일단 사람 많은 데를 안 가려고 하고 더 청결에 신경 쓰고 있고. 이게 나만 조심하고 나만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네. 너무 걱정스럽네요. 맞습니다.